황희찬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울버햄튼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와포드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대기 명단 이날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축구 통계 매체 스코어더닷컴은 황희찬에게 아다마 트라우레에 이어 두 번째 높은 평점 7.6점을 부여했습니다. 황희찬의 활약에 울버햄튼의 브루노 라즈 감독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즈 감독은 황희찬은 입단 후 우리의 전술 패턴을 비디오 분석을 통해 익혔다. 그렇게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우리를 구해줬다. 오늘 경기는 황희찬에게 정말 좋은 시작점이 됐다. 우리와 함께 좋은 미래를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버햄튼 팬들도 환호했습니다. 팬들은 울버햄튼 공식 채널에 데뷔전 데뷔골 황희찬 축하한다. EPL 최고의 한국인. 좋은 경기력이었다 등 좋은 반응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동료들도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주장이자 토트넘 헛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EPL 공식 SNS에 올라온 황희찬 데뷔골 소식에 좋아요를 눌렀고 대표팀의 구용라인 김민재, 김문환, 황인범도 축하를 전했습니다. 특히 황인범은 누가 뭐라 하든 본인의 길을 가는 모습은 친구지만 정말 많이 배운다. 우리는 정말 너가 자랑스럽다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